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경로를 벗어나면 뭔가 계속 새로 다시 찾겠지.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기다려요. 재선택합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팀의 문까지 돌리는구나. 우회전하세요. 그 다음 우회전하세요. 여기서 유턴해도 되는데 복잡하게 돌리지 팀의 문. 500m 앞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지점.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그 다음 우회전하세요. 원래는 왜 이제 고속도로 모드로 바뀌었다. 위에 돌게이트 정보랑 IC 정보가 나오네. 어? 팀의 또 바뀌었다. 팀의 왜 고속도로 모드 괜찮은데? 약 1km 전방에서 과속이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. 하이패스 차선은 1, 2, 3 차선입니다. 하이패스는 원래 내비만 알려주네 지금. 요금은 2, 3, 8, 100원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그 다음 목적지가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다 왔습니다. 도착. 새로운 목적지를 검색하겠습니다.